오늘 입시 코리아가 찾아가 본 대학은 서산 캠퍼스와 태양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에서 큰 꿈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한서대학교이다. 국내 최초의 특과대학 인증을 받으며 항공, 예술 디자인, 해양 레저 분야의 교육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한서대학교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충남 서산에 위치한 한서대학교 서산 캠퍼스. 서울, 경기, 인천, 안산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출발해 학교에 도착하는 셔틀버스가 있어 통학이 편리하다. 한서대에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입시코리아 취재진도 한서대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해봤다. 서울에서 학교까지 70분에서 80분 남짓의 시간이 걸렸으며 셔틀버스가 정문뿐만 아니라 학교 안 건물별 정류소에 정차해 편하게 원하는 곳에서 내릴 수 있었다. 처음 찾아가 본 건물은 정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학관이다. 자학관은 한서대학교의 본관 건물로 학교의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영암체육관이 있다. 영암체육관 앞에는 역대 대통령의 동상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미래 한서인의 대통령을 염원하는 글귀도 새겨져 있었다. 이렇게 한서대에 대통령에 관련된 전시물이 많은 이유는 뭘까?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옛날 한서대가 세워진 터는 잠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날 자리라는 곳이라고 전했다. 학교에서 아직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았기에 미래의 한서대의 대통령을 기다리며 대통령에 관련된 박물관이나 동상들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대운동장 뒤쪽에 위치한 예술관. 이곳에선 예술학부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건물 내부는 예술학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답게 계단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스케치 작품을 걸어놓은 건물 복도는 화려했다. 이곳은 디자인센터가 위치한 시문관이다. 한서대학교 디자인센터에는 직원들이 직접 스케치하고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조명과 함께 전시된 작품들은 마치 갤러리에 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줬다. 시문관 옆에는 공학관이 위치하며 위쪽으로는 인문사회관이 있다. 한서대학교 인문학부는 많은 학생들에게 해외 자매 대학과의 학점 교류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 중심부에 위치한 크고 긴 건물은 기숙사와 강의실, 학생 식당 등이 위치해 있는 인고관이다. 인고관 안에는 강의와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는 강의실이 있었는데 넓고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인고관 내부에는 학생 식당이 있다. 방학이라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었지만 내부는 깔끔했다. 학생 식당 맞은편에는 취업 지원 센터가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학교가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고관 앞에 위치한 조각공원 넓은 잔디밭 위에는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조각공원 뒤쪽에 보이는 높은 건물은 연암도서관. 총 4층으로 이루어진 도서관은 열람실을 비롯한 도서실, 멀티플렉스실 등이 있다. 멀티플렉스실은 다른 학교에는 없는 한서대만의 장소이다. 이곳은 엑스박스방, 위방을 비롯한 게임센터가 위치해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안쪽에는 멀티미디어 강의가 이루어지는 강의실이 있다. 이처럼 한서대의 도서관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휴식도 취하고 쉬어갈 수 있는 멀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축학과와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축토목공학관을 지나면 학생회관인 청곡관이 나온다. 청곡관 2층과 3층은 학생회가 사용하고 있으며 4층에는 동아리실이 위치해 있다. 청곡관에서 정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우측에 보이는 건물은 이학관과 보건의료학관이다. 이학관은 이공학부 학생들이, 보건관은 보건학부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고 연구한다. 태안으로 넘어와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를 살펴보면 태안캠퍼스에는 아시아 대학 최초의 자체 비행장이 있다. 항공학부 학생들은 이곳에서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항공 교육을 제공받으며 항공 전문가를 향한 꿈을 키운다. 학부생들은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항공기술교육원 등
완벽한 항공 교육 시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태양 캠퍼스 대학 본관 1층에는 항공 관광학과 학생들이 실습하는 실습실이 있다. 이 강의실은 항공기 기내 시설을 그대로 재현해 내어 학생들이 실제처럼 항공기 서비스를 실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재학 중인 학생들도 졸업한 학생들도 기내 강의실을 통해 서비스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많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활주로 뒤쪽으로는 해양 전용 시설과 수상 계류 시설이 위치한다. 스포츠학부 학생들은 학교의 최상급의 시설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해양 스포츠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활주로 너머로 높게 솟은 건물이 눈에 띈다. 이는 기숙사로 두 채로 이루어져 있고 건물 명칭은 골든벨 타워이다. 한서대를 둘러보고 나가는 길. 오늘 입시 코리아가 둘러본 한서대학교는 권학 이념인 창의, 신념, 공헌을 내세워 창의적이고 도전을 감행하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대학이었다.